자, 이번에도 1대1. 네, 옥중기 한번 해볼게요. 방금 전판에 게임했었던 12시 쪽 외국인 애니타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시네요, 이분은. 자,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. 일단 게임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, 센터 쪽에다가 지금 또 파일런 짓는 것 같거든요. 토끼님 또 풀토 나왔네요. 오, 종조군이 오늘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요. 원래 보통 같은 경우는 토끼님이 저그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, 이 UGL 게임할 때. 근데 오늘은 연속 투풀토가 걸렸어요. 자, 상대방은 또 12시 테란이기 때문에 이거 센터게이트 초반 공격에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.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지. 자, 먼저 외국인은 제가 볼 때는 3배럭을 일단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요. 토끼님은 3게이트, 센터 3게이트 가면서 정찰을 투프로브를 통해서 십자 정찰부터 가고 있죠. 이 십자 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센터랑 십자 정찰을 먼저 가는 거예요. 센터 게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7시로 가고, 얘는 제가 볼 때 설마 1시로 보내나요? 12시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일단은 3시 쪽, 6시 쪽 방향을 한번 왔다 갔다 해서 그 다음에 대각선 위치로 가네요. 그나마 늦게 걸려서 테란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또 이제 질럿이 찍히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. 자, 이러면서 토끼님을 센터게이트 3게이트로 질럿 꾸준히 뽑아주면서 공격적으로 가실 거예요.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. 마리는 센터 쪽으로 아마 먼저 갈 것 같아요. 이게 종족이 랜랜전이거든요. 이 외국인 빨물 리그에서는 랜랜전이 룰인데, 자, 먼저 센터 쪽으로 마린을 보내는 이유는 토끼님이 토스가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센터 게이트를 거의 하십니다. 한 99% 정도는 센터 게이트를 하실 거예요, 토스가 나오면은. 그래서 상대방이 일단 마린 한 마리를 센터로 먼저 보낸 것 같아요, 확인하려고. 토스일 수도 있으니까. 자, 이제 서치가 완료가 됐고 이제 질럿과 마린이 싸우죠. 여기서 마린 한 마리 따이면은, 두 마리 따이면은 세 마리 따이고 네 마리 따이고요. 이러면 너무 안 좋아져요. 차라리 애초에 그냥 벙커를 하나 여기다 지어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, 지금 벙커를 짓긴 했는데 질럿이 마리를 벌써 6마리 이상을 잡았습니다. 킬수를 보면 6마리죠. SCB까지 잡고요. 이거 서플 때리면 또 벙커에 있는 거 또 뭐지? 내려가지고 또 가서 공격해야 되는데, 이 시간동안 또 옆에서 또 질럿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테라는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. 안 그러면 또 오른쪽에 있는 서플 깨지면은 또 인구수 트러블 생기고요. 자, 이러면서 토끼님 계속 지속적으로 네 질럿이 올라가면서 그런 다음에 포톤캐논까지 짓고, 자, 파벳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오리지널이라서 메딕이 없어요. 보이시죠? 메딕 없는 거. 오리지널 메딕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메딕 누나의 힐을 못 받으면서 지금 마린과 파벳이 공격적으로 막아야 되는데, 막더라도 지금 피해가 너무 막심하죠. 서플라인 하나 깨지고 두 개 깨지고 이쪽 저쪽 계속 흔들어주면서, 그러면서 캐논, 네 캐논이 이렇게 전진해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네 너무 힘듭니다. 아무래도 종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, 상대방과 지금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다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힘들어하네요. 개인적으로 토끼님이 좀 지는 경기를 보면은 또 좋을텐데, 종족이 너무 좋게 뜨네요 이분이. 토끼님이 여기서 좀 많이 지셨어요. 저그 떴을 때는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. 토끼님이 저그 떴을 때가 한 거의 반타작도 아마 못할걸요? 한 20판 정도 했었는데 토끼님이 여기서 저그 뜨면은 한 9승 11패?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.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충 그 정도 됐었고, 토스나 테란 뜨면은 대충 20판 하면은 17승 3패 정도?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충. 어림잡아서 그 정도 전적이 나오는데, 와, 연속 두 번으로 토스가 두 번 뜨고, 자, 리 이러죠? 리? 예스. 토끼님 지금 1등이거든요? 점수를 더 올리려면은, 네, 계속 해야 됩니다. 자, 동맹하고요. 자, 경기 끝났네요. 토끼님이 센터 게이트로 2연승을 달성을 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